자, 얘는 일단 보니까 좀 어렵네요. 아니, 무슨 고3한테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언명령 이거 나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너무 좀 수능 지문에 좀 특이점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더낼 주제들이 없다 보니까 짜내고 짜내고 짜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주제들만 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뭐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읽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가 어려운지는 대충 느낌이 오네요. 보니까 이 2문단이랑 3문단이 어려웠죠? 보시면은 나머지 문단이 어려웠는데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2문단, 3문단 이해 잘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려워 보이는 지문에 1문단, 2문단 처음 도입부 무조건 잘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3문단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4문단까지도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초중반 부분 이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부분들 이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판별이 되는데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구조 자체를 잘 잡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도 엄청 힘들 겁니다. 일단 1문단에서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1문단은 어떤 거예요? 근대 사회라는 것은 이거 검은색으로 할까? 근대 사회라는 놈은 무엇이냐면은 뭐예요? 전통으로부터 개인 해방, 그리고 자유, 평등이 증대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칸트, 근대적 개인에 대한 개념을 완성시킨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2, 3, 4문단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근대적 개인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문단 3개를 쳐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지 감이 오죠. 그리고 나서 칸트에 대한 반박으로 탈근대주의의 반박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요 칸트를 잘 이해했다면 쉽습니다. 칸트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요 부분을 잘 잡고 나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굳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짜면은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칸트 2, 3, 4문단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 3, 4문단을 잘 봐줬어야 돼요. 그리고 1문단 쉬웠잖아요. 보면서 이건 그냥 근데 별 주제도 없는 내용이야. 1문단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던져놓은 거고 2문단 보고 어씨 뭐지 하면서 3문단 보고 어씨 뭐지 하면서 4문단 보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줬어야 제대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지문 부분도 잘 읽힐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2문단, 3문단, 3문단 일단 볼까요? 되게 복잡해. 자, 봅시다. 칸트. 검은색으로 쓸까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칸트의 근대적 개인은 어떤 놈이냐? 봅시다. 일단 칸트에 있어서는 자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옮겨 쓰진 않을 거예요.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외에 어떠한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에 따르면은 외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충동 역시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자유로운 행위가 아닌 게 뭐라고요? 외부의 명령, 본능적 충동, 이런 애들은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부여한
법칙에 의해 행동한 것이 자유라는 거니까. 본능적 충동은 법칙은 아닌 거죠. 따라서 칸트는 인간이 본능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보편적인 이성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는 주체일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될수 있다고 보았다. 요거 살짝 지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2문단이에요. 3문단 볼까요? 또한 칸트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고 보았는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보편적 이성에 의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행위한 것이어야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대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도덕적 책임에 뭐 귀책 그런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칸트는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여기에 뭐가 나와요? 정언 명법, 정언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언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윤리학을 구체화시켰는데, 칸트의 정언 명법이란 모든 조건으로부터 독립된 무조건적인 행위 명령. 독립 이는 A는 X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을 지닌 명제로 A가 Y를 원한다면 X를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 돼야 된다. 뭐 극단적으로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죠. 내가 이 세상 정복하는 것을 원한다면 나는 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가언 명법이라는 거예요. 조건 따위를 붙이면 이것은 가언 명법이라는 거예요. 정언 명법에 따른 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목적에 상관없이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고요. 무조건적, 다른 조건에, 그리고 다른 목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행위를 하는 이 필연적인 이 행위라는 필연성을 이 친구가 찾아준대요.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에게 부과한 도덕적인 명령인 정언 명법은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 된다. 즉,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적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이성에 의해 자유로운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스스로의 도덕적인 정언 명법으로 그 정언 명법의 필연성에 의해서 성립된. 어렵잖아. 그치? 어렵죠? 인간은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 자유로움으로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덕성을 평가해야 할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행동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도덕적인 행위,
스스로에게 명령한 정언명법, 도덕적인 정언명법에 필연성이라는 게 들어간다. 이 필연성은 보편적 이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화살표 방향을 좀 바꿔야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요렇게 하는 게더 옳겠다.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다. 요게 더 낫겠네요. 자, 그래서,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적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필연적으로 타당한 보편 법칙인데, 이와 같이 칸트의 윤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인 개인으로 규정했어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요게 1, 2, 2, 3, 4문단의 정리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어가 좀 어렵고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면 안 돼요. 그러면은 책한 권을 봐야 됩니다. 그냥 요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갑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보편적 이성, 자유, 도덕, 필연적 정언명법 이런 이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탈근대주의 애들이 이 칸트를 반박하는데요. 칸트는 이거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칸트는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칸트가 말한 자유는 인간의 개인의 보편적 이성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데 이 보편적인 이성이라는 게그 자신이 태어나면서 그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살면서 쌓아온,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윗대로부터 쌓여져 온 이성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냥 과거부터 내려와서 전달받은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윗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복종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건 사실 윗대로부터 쌓여온 그 법칙에 복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국 나의 스스로의 자유라는 것은 윗대로부터 쌓여온 이성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복종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가 복종과 일치하게 되면 타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을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지적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억압과 폭력이 생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별로 안 어려우니까 읽어보시고요. 호네트. 그래서 탈근대주의는 결국 타자에 대한 좀 칸트가 보편적인 이성을 가진 개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했다면은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칸트처럼 생각한다면은 이런 역설이 생기고 자유와 복종이 동시에 존재하는 역설이 생기는데 그것은 결국 타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타자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여기서는 뭐 구원할 수 있는 윤리적 방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정 윤리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2, 3, 4문단 중요하니까 꼭잘 읽어보시고요. 저도 이거
그냥 지금 보면서 정리를 했지. 아마 여러분들 다시 보면서 정리하면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단어는 요거 네 개예요. 보편적 이성, 자유, 그리고 도덕, 그리고 필연성인 겁니다. 그 정언명법이나 도덕적 책임,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얘네들로 이야기 2, 3, 4문단 스스로 정리를 다시 해보세요. 이것만 보고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고 스스로도 정리를 새로 하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